여기는 당하는 전술이에요. 여기 앞에 보이는 조망은 강이 아니고 저수지입니다. 여기 마치 강조망 같은 저수지 조망이 확보되고요. 우리 이쪽 6-7필지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소규모 단지고요. 마을 진입 조건 나쁘지 않습니다. 중간에 살짝 교행 불가능한 구간을 일부 지나기도 하지만 지방도로에서 진입 조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요. 지금 여기 보여지는 여기 아래 땅을 비롯해서 제가 밟고 서 있는 이 땅, 여기 한 4필지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일부 이제 분양이 된 토지들도 있고요. 아직 남아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. 계약이 됐다가 사정상 잔금을 치르지 못해 가지고 파기된 부분들도 일부 있고요. 어찌되었건 한 4필지 정도 현재 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 우리 집 땅은 남서향으로 확보되고요. 여기 보여지듯이 주변 환경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. 자리 잡고 있는 환경이 참 좋습니다. 여기 강하면 전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여기 뭐 우수시설 다 되어 있고요. 공동 지하수 공급 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고요. 토목 다 완료되어 있고요. 여기 가격이 일단 너무 좋아요. 지금 여기 보전관리 지역이고요. 오늘 만나보는 우리 땅은 평당 85만원입니다. 들어오는 도로 아주 넓게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석 쌓기 토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아래 필지 정도 직접 가서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. 여기 작은 면적으로 한 185평, 뭐 넓은 땅은 한 220평, 이렇게 평수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땅입니다. 여기 이제 아래 땅은 185평, 이 땅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아까 위에 필지보다도 지금 바로 아래 땅에 있는 이 토지는 일반 평지에서 진입 조건도 뭐 오르막 살짝 올라타는 정도고요. 바로 이제 요 땅에 갔을 때 전망이 어떻게 확보되는지, 뒷땅들하고 한 4m 정도 높이, 한 5m 가까이 나오겠네요. 한 4-5m 높이에 윗땅하고의 단차가 있습니다. 이 땅이고요. 토목은 다 마감되어 있고 우리 땅에 뒷부분은 돌쌓기로 마감이 되었고요. 이 우측면은 돌쌓기가 필요 없이 이쪽이 이제 안반층으로 되어 있는 지질이었던 걸로 보이네요.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. 여기 뭐 토사 흘러내림 염려 없는 안반층으로 되어 있는 요 토곡면이기 때문에 이쪽은 별다른 돌쌓기 옹벽 마감을 하지 않으셨네요. 굳이 할 필요가 없죠. 안반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일반 토사층에다가는 자연석 쌓기로 토목공사를 마감하셨고요. 우리 필지는 다 평탄화까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. 내 땅에서 확보되는 조망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여기 가격이 정말 좋다는 거는 아마 땅에 조금 관심 갖고서 이쪽 강하면 전술일 때
건축 가능한 토지들을 좀 알아보신 분들이라면은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평당 85만원 가격 훌륭하다는 거 동의하실 것 같아요. 여기 보전관리지역입니다. 건폐율 20%, 용적률 80%까지 확보되는 보전관리지역이고요. 오늘 여기 강화면 전수리에서 토지 만나봤습니다.